디테일 코리아의 이보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 내용은 약간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 보니까 저희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리스케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할수 있느냐 이런 쪽의 주제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발표 내용은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앞에 계속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구현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앞에 엔시스 같은 데서 발표했던 ROM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스로게이트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로게이트 모델이 있어가지고 리스케일이 어떤 역할과 어떤 제안을 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 구현에 많이 도입하고자 하는데, 저희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한 정의인데,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가상의 공간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특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방 정비라든지 분석 등등 디자인에 쓰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고, 얘는 이제 창공론에서 제가 좀 따왔던 내용이 되도록 됩니다.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제가 좀 마이크를 돌고 뺄 수가. 예,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트윈의 핵심 요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거 요약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이제 주로 실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실 분들 현업에서 이제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엔진이나 터빈 같은 걸 제조하는 데서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이제 분석 결과들을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여러 가지 뭐 AI, ML들을 적용해 가지고 미리 예지 정비라든지 최적화 등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T 솔루션 벤더들이 많이 제공한 것이 이제 가상 모델에 대한 시각화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구현돼서 한세 가지 정도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주요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소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량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CFD 해석이라든지 또는 구조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에 사용될 때 응용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들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어 정보, 그다음에 시각화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저희 리스케일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디지털 트윈에서 고속의 시뮬레이션 환경과 여기에 필요한 뭐 AI 기반의 모델링 같은 것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또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은 요즘 그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드는 데서 자체들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아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GE라든지 하니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선박 해양 플랜트 하는 DNV 같은 데서도 자기 제품과 함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시스라든지 지멘스, 다소 등이 이제 솔루션들을 통해 PLM 위에다가 해석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다 더해 가지고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앞에 발표했던 뭐 엔시스 같은 애들은 ROM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빌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리스케일은 실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공급하는 업체는 아닌데,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주로 스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주로 최적화라든지 이런 데 많이 썼던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케일 솔루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인프라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장치까지 총 인프라 스트럭처를 통으로 그웹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SaaS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말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솔루션이 아래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뭐 잡 스케줄러까지 통 전체로 구축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을 해서 웹에서
인풋 파일을 넣고 해석 소프트웨어를 고르고 그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선정하고 하드웨어를 하면 이제 AWS, Azure, 뭐 구글 또는 온프라미스의 IBM, 델, 그다음 휴레패커드 등등등등 기존에 가지고 계신 슈퍼컴들 같은 것들 다 연동하는 이런 하드웨어와 함께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 지원까지 일관되게 제공해가지고 결과를 최대한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프리빌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약 버전까지 한 300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많이 제공하는 것이 CA 솔루션들, 그 다음에 인하우스 코드 빌드를 위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유행하는 그 GPU 기반의 머신러닝 AI를 위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계신 모델들을 통해서 고속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iSight라든지 LSOpt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와 함께 뭐 커스터마이징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량으로 수행해서 후처리까지 전부 다 포스트 프로세싱 플러스 이제 옵티마이징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함께 GUI로 프리 포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관된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계정만 만들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이 슬로게이트 모델이 뭐냐 뭐 이런 정의가 있는데 앞에 이제 엔시스 등에서도 RO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흔히 말하는 이 ROM이 Reduced Order Modeling이라고 해서 특정 용어가 아니라 뭐 정의되어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됩니다 보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푸는 것들이 쉽게 말해서 RO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피직스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거, 뭐 우리 유동으로 본다면 뭐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특정한 조건에서 뭐 오일러로 만들어서 푼다든지 또는 뭐 심지어 포텐셜 이퀘이션으로 바꾼 이런 것들도 리듀스드 오더 모델링 중에 하나고요. 디멘전을 줄여버리는 거, 뭐 3D 문제를 2D로 줄인다든지 엑시시메트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ROM 중에 하나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OM이라고 많이 부른 것이 슬로게이트 모델인 거죠. 주로 이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관계를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추출해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이나 뭐 인공지능을 통하든지 학습을 통해가지고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서 결과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슬로게이트 모델이 되는데 슬로게이트 모델에 현재 많이 적용되는 것이 뭐 예전에 그냥 선형적인 방법으로 선형식을 구한다든지 또는 뭐 통계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지금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RSM, 뭐 Reduced Surface 모델 같은 옵티마이징 방법, 뭐 지네틱 등등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뭐 앞에 말씀드린 제가 알기로 엔시스 ROM 같은 뭐 다이나믹 롬이라든지 뭐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뭐 DS 롬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저희 사례 중에서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징하는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슬로게이트 모델을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 중에 가스터빈 여기 터보 차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퍼포먼스를 1%만 올리면 여러 가지 이제 가스 그 연료 효율을 1% 올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최적화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죠 보면.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제 메시 짜고 해석이란 것들이 다량의 해석을 통해 최적화하는 과정이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파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량의 연산을 수행하죠. 케이스별로 쭉 수행한 다음에 여기서 뭐 연구원들이 필요한 옵티마이징 디자인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채택하고 아니면 다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에 있어서 저희 리스케일을 사용하는 고객은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해석을 손쉽게 슬로게이트 모델을 구현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뭐 CFD 유동 해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메시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유동 조건도 바꿀 수 있는 걸 케이스들을 매번 이트레이션을 다량의 CPU를 사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DOE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풋 파일이라든지 하나의 인풋 파일 템플릿에다가 바꾸고 싶은 조건들을 자동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해석 솔버를 뭐 엔시스 CFX가 되든 뭐 다소가 되든 여러 가지 솔버들을 지정한 다음에 런을 하게 되면 동시에 쉽게 말해서 수작업을 하든 뿌려서 돌리는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자동으로 돌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쓰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웹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저희들은 이제 스크립트를 API 형태로 제공하니까 고객사에서는 다량의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인풋 데이터를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가지 케이스를 뿌려서 동시에 다량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해석을 수행해서 결과를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다량의 해석에 대한 플랫폼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CSV 파일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변경된 조건을 쭉 정해가지고 프레임에 던지면 동시에 얘와 같이 뭐 CPU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개를 쓴다라고 하면 10개를 쓰는 작업을 수십 개를 한 번에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수행하고 결과 다 끝나고 나면 인프라를 내려버리고 더 이상 사용 필요할 때마다 다시 생성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제 각각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API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로컬 PC에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그 파이썬이라든지 배시 스크립트를 런을 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거기서 해석 솔루션을 구하고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받는 그런 형태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과정 중에서 해석에 있어서 리스케일이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싱글 작업, 멀티 피직스 작업,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에 앞서가지고 이 파란 부분까지가 기본적으로 DOE 작업을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한 옵티마이징을 제공하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연동해가지고도 돌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고객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구현을 해서 연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해석은 저희 플랫폼에서 DOE로 고속으로 수행했고요. 옵티마이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온 것들을 이제 옵티마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최적값을 뽑아내 가지고 디자인을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서 저희 그 고객사가 현재 스로게이트 모델을 구현한 내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히즈라는 그 옵티마이징 툴을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히즈까지도 리스케일 위해서 결과를 통해서 한 번에 돌리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옵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돌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DOE 작업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옵티마이저 세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커스텀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고객이 사용하시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로 대체해가지고 수행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전체 저희 웹 포탈에서 여기 옵티마이징이라는 작업 형태를 지정하게 되면 해석을 대량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까지 다시 옵티마이징해서 최적의 디자인까지 한 번에 추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동작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이제 히즈에서 아예 시드를 만들어서 각각의 디자인 파라메터들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해석 결과들을 저희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 리스케일 플랫폼으로 올리면 AWS에 있는 S3 스토리지에 인풋덱과 여러 가지 디자인 케이스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케일에서 동시에 병렬 작업을 수십 개를 뿌린 다음에 결과를 다시 받아서 이쪽 히즈라는 옵티마이제이션 툴에서 돌려서 최적 결과를 다시 고객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관된 작업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는 상용 옵티마이제이션 툴 중, 즉 스로게이션 모델 중에 RSM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예제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옵티마이징 부분을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의 경우 다량의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DOE 같은 경우는 다량의 CPU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GPU가 필요하니까 실제 온프라미스에서 그 가지고 계신 조직 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량의 슈퍼컴과 함께 요즘 들어서 뭐 필요한 머신러닝을 한 GPU 장비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보유하셔야 된다는 그런 그 고민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연동해 가지고 한 번에 다량의 CPU 작업과 GPU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AI에 대한 오프링이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U, GPU 그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학습 그다음에 환경까지도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API 기반으로 실제 마치 로컬 PC에서 프로그래밍 하듯이 저희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데이터를 쭉 모읍니다 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CA 같은 경우에는 CFD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량으로 수집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스케일에서는 아까 DOE 작업을 통해가지고 동시에 한 번에 돌려놓은 데이터가 있고 다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학습에 넣어서 학습 또한 GPU 같은 걸 써가지고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에폭을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 이트레이션 하듯이 그런 에포크만큼을 굉장히 많은 GPU를 써서 돌리게 되는 작업을 통해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원하는 모델링 데이터를 인터폴레이션이라든지 뭐 특정 지점에 특정 디자인 값을 뽑아내는 이런 워크플로우라고 했을 때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제공한 것이 뭐 아시다시피 해보신 분들은 이거 파이썬 깔고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툴 뭐 MXNet이라든지 뭐 텐스플로 등등을 다 설치로 해가지고 인프라들을 미리 구현해놓고 런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들어가시면 머신러닝에 텐스프 파이토치를 쓰겠다 이러면 파이토치 버전별로 쭉 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스크립트하고 모델만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얘가 학습을 시키는데 그럼 학습을 위해가지고도 GPU라든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DOE 형태로 해서 동시에 수백 개의 학습 시드를 뿌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학습 결과를 받아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MXNet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텐스플로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학습 환경도 학습하시고자 할 때만 빌려 쓰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한 결과값을 추출해내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하나의 작업이 그냥 길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이런 많은 시간에서 이제 데이터 게더링과 학습이 필요할 때 리스케일에서는 다량의 병렬 작업이 가능하므로 단일 작업에 대한 시간을 병렬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각각 개별 작업을 동시에 큐를 쓰지 않고 패러렐 CPU를 패러렐 작업으로서 나눠가지고 한 번에 수백 개의 작업을 수백 개의 CPU를 써서 동시에 돌릴 수 있는 형태로서 그 CFD 데이터와 학습까지를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량 학습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줘야 다음에 또 쓸 수가 있는데 저장 장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AWS나 Azure에서 사용한 클라우드 플랫폼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스토리지 용량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 저장해 놓을 수 있어서 나중에도 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다시 모델 변경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압축을 해 가지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계속 보관하고 다시 콜드 스토리지에서 핫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것들이 하나의 작업 플랫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는 샘플인데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예제가 아주 심플한 게 있죠. 앵그로보텍을 변경해가지고 쭉 CLCD를 구한 다음에 최적의 LOVD가 나오는 것을 추출하자 이런 것들이 보통 최적화의 가장 간단한 예인데 얘를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하는 플로우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실제로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현업에 계신 그 CA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CFD 모델을 만들고 샘플 케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API까지 저희가 이건 지원해드린 만들어서 동시에 수백 개의 앵그로보텍의 케이스를 돌리는 작업이 CFD 툴을 통해가지고 돌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케이스가 무슨 N개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씩 돌리는 것이 아니라 DOE를 통해가지고 한 번에 쭉 돌리게 되면 수백 개 케이스를 동시에 돌리게 되고 이렇게 돌리고 나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동시에 또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들을 머신러닝 스크립트를 저희 리스케일 플랫폼에 던져서 다량의 CFD 데이터, CA 데이터와 이를 통한 학습 데이터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나온 값들을 가지고 만든 모델을 통해서 CLCD를 추출해내는 이러한 플로우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스로게이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쓰고 계시는 것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앞서 뭐 보셨던 알테어라든지 엔시스 같은 데 보면 ROM 같은 걸 쓴다고 하시더라도 해석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정 그 밴드의 뭐 그 옵티마이징이나 모델링을 쓰겠다고 하실 때 계산을 예를 들어서 뭐 플루언트나 엔시스를 써가지고 다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알테어를 써서 다량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고객이 직접 만드시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지 혹은 CFD가 아니라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요 ML 부분만 저희 GPU를 써가지고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인프라상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필요하시면 한번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다가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는 것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보면 이게 한 25가지 케이스를 돌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에러버티 값을 여기 디자인 포인트라고 부르는 파란 점에서 푼 값을 가지고 실제 에러버티 값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해내는 그런 예제가 돼서 여기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의 CLCD 값을 구했다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2D 예제긴 하지만 플로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 핵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모델을 잘 만드느냐. 이건 이제 많은 경험과 하고 계신 현업에서 하실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량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AI, ML들을 적용해야 될 때는 리스케일 플랫폼과 같은 데서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값을 구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을 리스케일과 함께 구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나 아니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